상태예요? 아, 이상형 역시 어떻게 되시죠? 저한테 다 맞춰주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건가요? 왜 애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여자였어도 야, 왜 그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못쏠 평균 게임을 할까 하는 그 꿈 하진 않았고 사람들이 싫다고 했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남녀 섞어가지고 나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다. 약간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고로씨보다는 진짜 순수 궁금증, 순수 호기심. 아, 내 방송에 근근 목소리 많단 말이야. 아닌가? 한번 투별사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끼리 좀 재밌게 한번 해볼까? 즉석 컨텐츠니까 다들 기대나지 마시고 못쏠 평균 게임 참가자 뭐지? 솔직히 막 16살 못쏠입니다 하면 좀 직업 마려우니까 나이 성별 찐 못쏠이신가요? 학답 필요? 12시까지 신청받을까? 일단 궁금해서 그런데 토토로 시청자 못쏠 비율 한번 확인해주면 안 될까? 토토로 한번 근데 그 포인트 수익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거는 투표는 공개 투표잖아. 사람 수로 아쉽게 걸려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나이 안 따지고 그냥 받을게. 채팅창은 근데 은근 핑크색 파란색 반반 보여요. 은근 반반인데? 끝날까요? 다 넣으셨나? 750명 대 660명? 어 근데 나름 선방 횟수 이 정도면 어 팽팽한데? 7대 3이 아니야 이건 포인트 말고 투표자를 보면은 아니 요약이 뭐지? 해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 마이크 괜찮네요. 자 준비되셨죠? 자 유튜브 거야.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너는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표준 게임. 한번 못쏠들의 표준과 평균 통계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이성 친구가 한 명 이상 있다. 현실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게임 친구 안 됩니다. 실제로 카톡하고 만나서 밥 먹는. 오 은근 많은데? 비버님 은근 여사친 많을 것 같은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말씀하셔가지고 어... 이러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친구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이아님 여사친이 몇 분이나 계시죠? 아 예 두 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명은 4년 전에 500을 했다가 예, 그 50갱 돼서 에? 차인 상태예요? 아 나머지 분들은 이성 친구가 없으신 건가요? 연락처에 혹시 이성 친구가 있나요? 너는 이성 친구도 잘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 본인이 일주일 동안 매번 다른 코디로 외출할 수 있다. 혹시 네? 트레이닝 7종 세트 되나요? 아 그거는 아, 좀 나는 고백을 1회 이상 해본 적이 있다. 오오오오 약간 연고백 1차임 같은 느낌의 차임도 포함인가요? 혹시 고백할 때 어떤 사이에서 고백하신 거죠? 제가 왜 차였는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약간 친구 사이로 잘 지내면서 약간 천천히 다가가려다가 그대로 약간 티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슬슬 멀어지는 여자 쪽에선 친구를 원해서 나는 이성과 엘리베이터에 단 둘이 탔을 때 괜히 긴장된다. 아 없나? 아 여자 세 분 남자 한 분 긴장되시나요? 형분이 혹시라도 솔직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는 기분이 느낌. 네 항상 긴장을 하고 예전에 잘생긴 남성분과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탄 적이 아. 있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둘이 있는 게 뭔가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저 사람이 먼저 내렸으면 좋겠고 솔직히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은근 많은데? 본인의 그럼 제일 첫 번째 매력 포인트를 꼽자면? 뭐 얼굴에 하자 없잖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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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키가 크고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평균 이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남자 매력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계신 분들께 본인들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네 아직까진 아 나는 눈이 높다는 소리를 들어봤다. 이상형 역시 어떻게 되시죠?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차은우. 아, 얼굴은 잘 안 보는데 성격이 조금 저한테 다 맞춰주는 약간 노예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그쵸 약간 저한테 해주는 거 좋아하고 아 쏠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가 아니면 절대 만나기 싫다. 은근 되네. 진성님은 어떤 만남을 꿈꾸시죠? 저는 제 번호를 따주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여자를 몇 년 동안 기다리실 건가요? 대단하다. 아마 평생 기다리지 않을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 손님이 같은 손님 계속 오시. 아, 같은 손님이 같은 메뉴를 계속 사가는 그런 스토리. 이분들 말하는 거 다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약간 웹툰이나 약간 드라마에서 본 스토리들. 나는 내가 왜 이성을 못 사귀는지 스스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데? 이거는 또 뒤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왜 연애를 못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 가시는 건가요? 저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안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2D에서는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영웅전설 시리즈라는 게임에 나오는 토아 허셜. 아, 그렇군요. 진짠데? 왜 애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이유를 아시는 거네요? 제가 만약 여자였어도 저를 안 만나면. 분명히 상대가 나올 거예요. 티님은 왜 안 사귀시나요? 별로 막 이렇게 매력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아, 스스로를? 왜요? 왜? 아니, 물어보면 안 되겠다. 너무 슬퍼지는데. 와, 랜선 연애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연예인이랑? 응? 연예인이 어떻게 랜선 연애를 해요? 아, 못 소렸지, 참. 아, 참. 다 못 소린데. 여기 못 솔 분들 중에서 매력 어필 하고 싶으신 분, 네. 자기 매력 어필. 아, 저 21살에다가 저도 약간 짐슨이고 발로란트 같이 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발로란트 좋아하시고 약간 좀 노예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 찾는다고 하십니다. 주인님 기다려주세요. 누가 주인님 기다려달래요. 보내로 누가 주인님 기다려주세요라고. 저도 아니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었는데 최근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성향으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저는 일단 네, 유머 코드 맞아야 되고 식사 패턴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얘가 식사 취향? 피지컬. 저는 근데 키를 안 봐요. 키 큰 게 전 오히려 별로라고 생각해서. 너무 크면 올려다 볼 때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키랑 얼굴 따지면 차라리 얼굴. 키는 별로 안 보니까. 이제 그 강아지 같은 사람 역시. 아니면 고양이 같은 사람? 저는 강아지. 멍.